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중도 사직한 지 보름 17일 만에 이 정당에 입당했습니다. 사표에 잉크도 마르기 전인데 급해도 너무 급합니다. 아마 그 우사인 볼트도 울고 갈 정도의 속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오죽하면 감사원장이 정당 가입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오죽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원래 회계감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감사원의 최재형 감사원장은 현직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감사했습니다. 아마 현직 대통령의 이 국정 방향을, 국정 철학을 감사한 최초의 감사원장일 겁니다. 대통령이 감사위원을 임명하는데 감사원장의 추천을 요구했습니다. 두 차례나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대통령의 감사위원 임명 추천 요청을 두 차례나, 아니 단 한 차례나 거부한 감사원장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무소불위의 감사 권한을 행사하던 감사원장이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정부를 탓하고 사표를 냅니까? 현직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출마를, 사퇴해서 출마를 선언하는 것, 그 자체가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롯해서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우리나라의 권력기관 수장들이 그야말로 자리먹튀, 인지도먹튀를 하면서 정치에 뛰어들고 있는 이것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소위 엘리트 관료들의 특권의식, 정말 목불인견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이런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명분으로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탈원전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많은 압박에 시달렸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사실과 180도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작년 8월 25일 있었던 제21대 국회 제1차 법사위 당시 회의에서 큰 목소리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지 않다고 당당하게 대답했던 최재형 원장의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권력욕을 숨기기 위한 국민 기망 행위입니다. 최 원장은 대선 출마를 위해 스스로 선택해서 사퇴한 것입니다. 개인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감사원장직을 중도에 사퇴하고 야당의 전격 입당한 최 전 원장은 대선 후보로서 함량 미달입니다. 정부 여당을 비난하고 야당 대선 후보로 나서기 전에 최소한의 헌법 정신과 공직윤리가 무엇인지 거울에 본인의 얼굴을 먼저 비춰보길 바랍니다.